네, 오늘 EC577 22번째 시간이고 리뷰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히 리뷰가 중요한데 처음에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운 게 Zero Error Variable Length Data Compression이었어요. 네, 뭐 소스 코딩이라고 부를게요. 데이터 컴프레션 하는 게 소스 코딩 문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뤘던 게 이제 asymptotically small error, 그렇죠? 또는 arbitrarily small error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fixed length고 block 코딩인데 이것도 뭐 소스 코딩 문제예요.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어요. 배우면서 어떤 감을 얻었냐면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의 엔트로피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minimum description length다. 그렇죠? 이 소스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예를 들면 비트들로 나타내려고 할때 평균적으로 몇 비트면은 이제 에러 없이 describe 할수 있느냐. 이거를 엔트로피가 나타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엔트로피라는 것 외에도 또 셰넌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매저들에 대해서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니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인트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random, discrete random variable x and y가 있을 때 discrete random variable은 항상 이거를 새로운 z, discrete random variable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 더하기 어떤 퀀터티인데, 이 퀀터티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보면, 요런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게 conditional 엔트로피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입할 땐좀 다르게 했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XY joint distribution인데, 이거를 expectation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게 뭐 데피니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 데피니션은 우리가 새롭게 도입했다고도 볼수 있지만 하나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블에 의한 엔트로피의 데피니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익스텐드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요 부모에 있는 것을 체인 룰을 써서 나타낼 수가 있죠. 체인 룰을 쓰면 어떻게 돼요? 한번 써볼래요? 체인 룰을 써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log 한 다음에 먼저 XEPMF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PMF가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definition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joint를 chain 룰을 써서 marginal과 conditional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거는 discrete random variable 엔트로피였어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쓸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좀 다르게 설명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expectation이 있을 때 이거를 double expectation 또는 nested expectation 또는 total expectation theorem을 써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expectation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 사실 이둘 중에 아무거나 뽑아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이 expectant라고 아무도 안 부르지만 expectation 안에 들어있는 argument를 expectant라고 합시다. 그 안에 있는 두개 인발브된 랜덤 variable x와 y죠. 그러면 이 double expectation 또는 nested expectation 또는 total expectation theorem 마지막 자로 많이 얘기하죠. total expectation theorem을 쓸때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x로 해도 되고 y로 되고 예를 들면 세 개가 인발브돼 있잖아요. 그러면 셋 중에서 하나를 뽑아도 되고 그럼 세 가지가 있죠. 두 개를 뽑아도 돼요. 그럼 또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간단하니까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f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x의 함수예요. 그렇죠? 예. 네. 보통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 x 자리에 매치가 되는 랜덤 베리블 x를 인풋으로 가하면, 그렇죠? 여기다 x는 x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fx라는 게 뭐냐? 그래서 fx라고 안 쓰고, 이제, 아, 여기서 이렇게 안 쓰면 또 곤란하죠. fx라고 써놓읍시다, 여기는. 근데 요 fx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이벤트 캐피탈 X는 X라는 게 일어났을 때, 그때의 PMF가 있겠죠. 컨디셔널 PMF, Y에. 저희가는 매스 펑션이니까 이걸 가지고 엔트로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유도할 때는 어때요? 요거 먼저 정의를 했죠? 그렇죠? 요걸 정의를 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에버리지 한 거를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약간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이건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conditional entropy of x given, 아, y given x라고 하고, 이거는 conditional entropy of y given the event capital x는 x.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소스 코딩을 할 때 소스에서 두 개의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Z로 보고 압축해도 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뜻하는 건 뭐냐면 X를 먼저 압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잘 봐야죠. 같은 X들끼리 묶어서 압축을 하고, 그렇죠? 같은 X들끼리 묶어서 압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쭉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압축하는 것과 동일한 비트 수만 필요하다라는 게 피지컬 미닝이 얻어지죠. 그런 피지컬 미닝이.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코딩을 먼저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이해가 가니까. 카본의 토마스 책에는 그냥 이거 막 설명을 넣는데 이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그건 오늘 또 나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KL 디스턴스를 배웠었죠. 예를 들면 두 개의 매스 펑션 간의 거리인데 앞에 나오는 게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예요. 이거는 디스턴스 매트릭이 아니라고 했고, 디스턴스 매트릭이 성립하려면 넌 네거티버티, 커뮤터티버티,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성립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넌 네거티버티는 성립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 항상 넌 네거티브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또 소스 코딩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터프리트를 할 수 있냐면, 본래 소스도 X고, 그렇죠? 거기에 맞춘 예를 들면 샤넌 코드 또는 허프만 코드, 옵티멀 코드를 쓰면은 그때 이 디스크립션 랭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소스는 X인데 Y라는 소스에 맞춘 소스 코드를 쓰면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비트 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소스를 최대한 압축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되는 딴 놈을 쓰면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그 늘어난 양이 기준에 대해서 얼마냐라는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넌 네거티브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냥 조인트 엔트로피 넣으면은, 아, 조인트 매스 펑션 넣으면 확장이 되는데, 이제 컨디셔널에 대한 걸 또 디라이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셰넌스 인포메이션 메저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어요. 배우고 났더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셰넌스 인포메이션 메저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니퀄리티를 배웠어요. 하나는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고 하나는 페노스 이니퀄리티였어요. 그래서 페노스 이니퀄리티는 두 개의 랜덤 베리블이 있을 때, 예를 들면 X와 X셋이 있을 때,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뭔가 해서 a function of, 그래서 이런 걸로 했었어요. X와 X셋이 다르.
이게 Fanon's Inequality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요 퍼포먼스 메트릭은 흔히 디텍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면은 심볼 에러 프로바빌리티 또는 코드 워드 에러 프로바빌리티에 해당할 텐데 그것과 Shannon's Information Measure를 연결하는 어떤 이니퀄리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 코딩 테어렘에서 예를 들면 뭐 소스 채널 조인트 코딩 테어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Fanon's Inequality를 이용해서 우리가 컨버스를 많이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는 X, Y, Z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그 순서대로 뭘 이룰 때 Form a Markov Chain이죠. Markov Chain을 이룬다는 것 정의 자체가 뭐예요? Y라는 것에 대해서 Observation, Y라는 것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에서 컨디션을 주면 X와 Z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성립한다고요?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제 X를 기준으로 가까운 것과 먼 것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 가까운 것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게 이퀄러티일 때는 어떤 경우에 이퀄러티에 성립하죠? 자세히 보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번에.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증명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죠? 그 다음에 했던 게 그래서 네 번째 뷸럿인데 우리가 채널 코딩 디어렘을 증명했는데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채널 코딩 for discrete memory release channel에 대해서 했어요.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이게 discrete예요. discrete라고 하면 여러분이 discrete time과 혼동하기 쉬운데 지금은 다 discrete time이고 continuous time은 나중에 얘기해요. 참고로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오늘 할 게 뭐죠? 오늘 할 게 채널 코딩과 관련된 걸 시작하는데 사실 오늘을 다루진 않아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Continuous Memories 채널을 할 건데 이것도 Discrete Time이에요. 알겠어요? Discrete와 Continuous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채널 인풋 아웃풋 그것을 모델링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냐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냐의 차이예요. 참고로 이렇게 나누고 나면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Discrete, Continuous 하면 Mixed가 있잖아요. 그럼 Mixed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안 다뤄요. 이 과목에서. 예,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채널 코딩 for 이제 DMC를 했어요. 채널 코딩 for DMC를 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흥미롭게도 채널 커패서티라는 걸 우리가 정의했을 때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서티라는 걸 정의했을 때 어떤 최적화 문제의 해가 그렇죠? 최적화 문제의 해가 아니 최적화 문제의 그 옵티말 밸류가 좀 맥시마이즈된 옵티말 밸류가 커패서티다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니퀄러티를 우리가 얻었었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컨벡스 맥시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문제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 디시전 파라미터 또는 컨트롤 파라미터의 컨케이브 펑션이고 그렇죠? 이 프로버블리티 매스 펑션들의 집합은 컨벡스 셋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로컬 옵티멀 솔루션이 글로벌 옵티멀이 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스트릭틀리 컨벡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했죠.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노이지 타이프라이터 채널을 들면서 그때 26개의 알파벳이 있었고 기억납니까? A를 누르면 LB가 나오고 B를 누르면 BC가 나오고 이렇게 될 때 커패서티가 로그 2 베이스 13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치브할 수 있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당장 두 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26분의 1로 되는 것과 하나 건너 하나 13분의 1로 되는 것. 그렇듯이 맥시마이즈하는 솔루션이 유니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맥시마이즈된 값은 유니크했죠. 그렇죠? 그게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채널 코딩 포 CMC를 해서 채널 커패서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았어요. 그런데 요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또 몇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것과 관련된 건데 부수적인 건데 우리가 피드백을 주면은 커패서티가 증가하냐. 그래서 피드백 커패서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은 피드백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주의할 건 뭐예요? 아 피드백 커패서티는 그냥 커패서티랑 같애가 아니라 어떤 피드백 커패서티가 그냥 커패서티랑 같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였어요 여기서? 코잘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어떤 time i가 있으면 소스 인코드에 available 한 것은 무엇이 i-1번째부터 과거까지라고요? 무엇이? 채널 아웃풋이, 그쵸? 예, 채널 아웃풋이 코잘 피드백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피드백 될 때 어땠어요? 그 y sub i-1, y sub i-1 이런 것들이 또 노이즈 커럽션이 돼서 왔어요? 아니에요. 노이즈 커럽션이 안 돼서 왔죠.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노이즈 커럽티드 돼서 오면은 커패서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드백 루프가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떤 또 채널을 통과해서 왔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다 바이너리예요. 채널이 바이너리 인, 바이너리 아웃인데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을 통과해서 온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커패서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피드백을 무시하면 어치버블 하죠. 이 커패서티는. 그렇다면 노이즈 피드백이 있어도 C를 어치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노이즈가 없을 때도 C가 어치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어도 C는 어치브 할 거 아니에요? 무시하면 되니까 피드백을. 맞아요? 예. 네. 그럼 질문. 노이즈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니겠죠. 저는 노이즈가 없을 때도 C밖에 못했는데 노이즈가 있는데도 C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노이즈 피드백이 있어도 코잘 노이즈 피드백이 있어도 여전히 C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은 안 했지만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코잘 노이즈리스 피드백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심플하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익스트림 케이스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익스트림 케이스예요. 노이즈리스는. 얘는 익스트림이고 얘는 특히 익스트림하기 때문에 심플하죠. 그래서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많다고요. 처음부터 아 잠깐만 피드백을 줄 때도 노이즈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증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아 그래도 아니 채널이 갈 때는 노이즈가 있는데 올 때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둘 다 노이즈 있는 걸 막 풀려고 하면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과감하게 처음에는 아 그래 일단 노이즈가 없는 것부터 해보자.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거라고요. 쉐넌도.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일단 C는 어치브하고 그렇죠? 피드백 무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컨버스, 페너지 이니퀄리티 이용해서 해봤더니 얘보다 더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노이즈가 있어도 얘보다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저 그건 물론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뭐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든가요. 네. 이 과목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산점이 있죠. 한번 해보세요. 피드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네. 그 다음에 또 한 게 어떤 거였어요? 이제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레이어드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하냐면 소스에서 나오는 걸 그냥 최선을 다해서 소스 코딩을 해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소스가 본래 뭐였는지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한 채널 코드로 보내는 것이 조인트 소스 채널 옵티마이제이션 한 것과 동일하다. 언제 근데?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이면서 어떤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정한 경우죠. 그렇죠?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소스고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일 때죠. 맞습니까? 소스가 여러 개 되거나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채널 코딩 포 컨티뉴어스 메모리스 채널을 할 텐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컨티뉴어스 메모리스 채널은 종류가 여러 개예요. 이 컨티뉴어스 메모리스 채널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목표는 그거예요. 목표는 뭐라고요? 이 중에서도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이에요. 참고로 이 AWGN이라는 약자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합시다. AWGN Discrete Time AWGN 채널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모델을 해야 되겠죠. 모델을 세워야 되겠죠. 채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풋이 X고 아웃풋이 Y고 똑같죠. 레이블링은 더하는데 노이즈를 뭐 Z라고 하기도 하고 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N이라고 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Continuous Memory List잖아요. Memory List Extend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서브스크립트를 붙일 거예요. 그런데 서브스크립트를 붙이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이 녀석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해야죠. 왜냐하면 NI가 즉 N1이 N2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떻게 돼요? 메모리 리스트라는 거는 이게 IID 하다는 거죠. 그렇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 Gaussian, Random Variables로 돼 있는 거예요. NI 스트링.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게 화이트니스를 얘기하는데 화이트라는 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파워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거죠. 넌제로 민이 있으면 디렉 델타들이 튀어나오죠. 그 화이트는 어때요? 스펙트럼 상에서 평평한 얘기인데 디렉 델타가 튀어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로 민이란 게 여기서 화이트란 말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IID 제로 민 가우시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만 디스크라이브 하면 돼요? 베리언스만 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베리언스는 또 뭐라고 불러요? 이런 IID일 때 파워라고도 부르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정의되는데 어떤 퀀터티를 electrical signal이랑 current랑 voltage에다가 제곱해서 뭐 예를 들면은 I 제곱 R 이렇게 해서 R을 붙이면 어때요? 바로 파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파워라고도 부르죠. 이게 파워 스펙트럼 생각할 때 이게 또 파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sigma square다. 어떤 양수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장 이것이 뭐 통신 수업을 들었으면 이것이 굉장히 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그걸 제가 이것이 뭐 EM 웨이브를 써서 우리가 와일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특히 우리가 앰플리파이어 같은 걸 리시버에서 쓰는데 앰플리파이어가 증폭할 때 얼마나 증폭하죠? 엄청난 레벨로 증폭하죠.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해봤겠지만 근거리에서 한 1mW의 전력을 쏴도 불과 한 30m만 떨어지면 어때요, 그게? 마이너스 70dB도 내려가잖아요. 마이너스 70dB라는 게 뭐예요? 10에 마이너스 7승인 거죠, 그렇죠? 파워가. 그럼 이게 뭐예요? 10에 8승이 1억인가요? 네, 1000만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1000만분의 1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키가 한 1m, 요점이 한 1m쯤 되나요? 1m? 예, 여러분 감이 있죠? 1mm 감이 있죠? 그게 1000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무슨지 알겠어요? 앰플리튜드가 이만큼 되는 시그널을 여러분이 보냈으면 30dB 떨어지면 1mm 정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파워니까 이제 제곱해야 되지만 그건 차치하고 파워 레벨이 알겠어요? 1m고 1mm가 30dB예요. 근데 그거에 뭐예요? 또 30dB 떨어져봤자 60dB죠. 얼마나 줄어든지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증폭을 해요. 안 그러면 서킷을 드라이브 할 수 없으니까. 증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로 서멀 노이즈들이 어때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멀 노이즈들은 어때요? 전자들이 이 일종의 그리드에 계속 충돌하는 거죠. 일종의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도선 같은데. 그랬을 때 지나가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튕겨나오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흐르지만 그 튕겨나오는 것들이 값들이 있죠. 그게 한두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래서 서로 튕겨나오는 게 뭐 로컬리는 관련이 있겠지만 거의 포인트 전자는 뭐예요? 아무리 작게 내려가도 점으로 모델링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뭐 서로 인터랙트 잘 안 하겠죠. 그런 게 다 더해지면 우리가 뭘 써요? 센트럴 리밋 디어렘에 의해서 그 더멀 노이즈가 가우시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시안이 된 거예요. 결국 다 말해버렸네요. 그렇죠?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는. 어쨌든 그래서 이 엘러티브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화이트가 되느냐? 이거 화이트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화이트가 되게 만드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밴드리 미팅 하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통신 시간에 배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채널의 커패서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뤄야 되는데 당장 뭐가 문제가 되죠? 우리가 채널 커패서티를 구할 때 가정이 뭐였어요? 디스크리트 메모리스 채널이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입력이 뭐예요?
이런 모든 리얼 넘버가 아니라 정해져 있었죠. 예를 들면 뭐 빨준 5초 파남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출력은 뭐 알파벳 A, B, C, D, F, Z까지 이런 건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얘가 뭐예요? 지금 리얼 랜덤 배리어블이죠. 그러면 덧셈이 성립하려면 아무래도 얘가 리얼 넘버여야 되겠죠. 물론 얘를 우리가 한정할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 1만 넣어라. 그럼 일단 인풋은 디스크리트 랜덤 배리어블이 되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웃풋이 가우시안 더해져 버리면 이게 컨티뉴어스 랜덤 배리어블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럼 장갑 곤란한데 어떻게 접근하죠 이거는? 물론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퀀타이저를 달아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를 주고 그 안에서 예를 들면 30비트를 가지고 쪼개면 어떻게 돼요? 뭐 2에 30승까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하면 어때요? 굉장히 뭐 촘촘하게 어쨌든 디스크리트로 바뀌죠. 케이 커패서티 부하도 될 거예요. 맞아요? 여기도 잘게 쪼개고 여기도 잘게 쪼개고.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채널의 커패서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그런 퀀타이제이션이 옵티멀한지 안한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펀더멘탈한 리미트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테크닉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랜덤 배리어블을 다룰. 참고로 조금 전에 말한 이 퀀타이제이션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건 사실 맞아요. 그 접근법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물론 이게 지금 스칼라 퀀타이저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면 요 각각에 대해서 쫙 쪼갰잖아요. 나중에 벡터 퀀타이저 얘기를 이 과목에서 또 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스칼라 퀀타이저가 옵티멀하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옵티멀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쨌거나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놀랍게도 이 경우도 커패서티가 맥스 mutual information.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제는 input의 mass function이에요? 아니면 density function이겠어요? PDF겠어요? PMF겠어요? 예, PDF겠죠. 왜냐하면 이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distribution을 봤는데 얘를 스케일을 해요. 10배로. 그 얘기는 일종의 파워가 커지는 거죠. 그럼 노이즈는 그대로 있으니까 통신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파워를 막 키우면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성립이 안 돼요. 무한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우시안 해보면은 이제 이걸 풀면은 가우시안 되고 놓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2라 그러면 bits per channel use. 참고로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잘 봐요. 이 p는 요 p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도달은 안 할 텐데 여러분 이 식은 외워놔야 돼요. 통신을 전공했는데 이 식을 암기를 못하고 있으면 좀 곤란해요. 자, 다시 얘기해요.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한 다음에 이게 SNR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P는 시그널 파워죠.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는 노이즈 파워 아니에요.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셔가 원래 SNR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SNR 그러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고 하는데 옛날에 처음에 이걸 디파인 할 때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셔를 파워를 뺐어요. SNPR 그러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근데 파워 레이셔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앰플리튜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2분의 1 이렇게 1 half log 1 plus SNR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오늘 유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우시안 CMC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AWGN, Discrete Time AWGN 채널의 커패서티 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컨티뉴어스 메모리스 채널의 식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일반적인 믹스트 채널까지도 이제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요. 해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좀 이상한 표현인데, 아까 제가 퀀타이즈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하냐면, 퀀타이제이션 하는 걸 달리 하면서, 각각 퀀타이즈 했을 때 수풀을 구해요.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점점 예를 들면은, 리파인을 해서 점점 세밀하게 퀀타이즈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컨스트레인트에서. 그때 수프리멈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뭐 아주 엄밀하게 쓴 건 아닌데, 여러분이 대충 알고는 있으세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믹스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안 배운 것 같아. 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스칼라 퀀타이즈, Y에 대해서 스칼라 퀀타이즈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뭐 똑같은 방식으로 퀀타이즈 안 해도 돼요. 서로 다르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트가, 퀀타이즈한 세트가 점점 리파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데, 그것이 커패서티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오늘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어떤 랜덤 배리블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어요. 리얼 랜덤 배리블 X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우리가 이 과목 그리고 많은 과목에서 쓰는 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는 discrete, 하나는 continuous, 하나는 mixed 랜덤 variable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discrete, if, continuous, if, mixed, if 이렇게 쓸 텐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discrete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 continuous라고 어떤 게 mixed라고 하느냐, 그것도 정의하기 나름인데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CDF를 정의를 해요. 알겠어요? 참고로 CDF는 뭐죠? 어떻게 정의됩니까? 요거를 다른 노테이션으로 쓰면 되죠. PR 그 노테이션으로 쓰면 되죠. Probability of event that 뭐예요? Capital X is great less than or equal to X죠. 그렇죠? 네. 참고로 여러분이 배운 확률 이론에서 랜덤 베리어블은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해당하는 CDF가 항상 유니크하게 존재해요. 유니크하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랜덤 베리어블을 다룰 때는 probability space, 그래서 즉 sample space, event space, 그 다음에 probability measure 정의하고, 그 다음에 wrapping rule인 랜덤 베리어블, measurable function 이렇게 안 하죠. 뭘로 바로 줘버려요? 그냥 CDF를 주는 거예요. 참고로 CDF 말고도 유니크하게 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뭐였죠? Characteristic function. 참고로 Moment Generating function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존재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Characteristic function은 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 있는데, 이 분류법은 CDF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CDF로 본래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예요? Continuous인 거는 먼저 정의하면 이게 is a continuous function of x. 알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discrete나 mixed는 continuous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continuous가 아닌 거를 두 개로 또 쪼갠 거예요. 이걸 좀 나눌까요, 그러면? 다시 써봅시다, 얘를.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되게. 그래서 먼저 CDF가 continuous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continuous 안 하면 discontinuous 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discrete 하다고 해요? 이게 jump discontinuity만 있을 때. 그러면서 flat 할 때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piecewise 잠깐만요. function of x piecewise constant. 알겠어요? 조각적 상수죠. 그렇죠? piecewise.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continuous에 가다가 점프가 일어나고, continuous에 가다가 점프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네. 뭐, write continuity 이런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 확률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앞서는 이제 요 경우를 다뤘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믹스로 가지는 않고 컨티뉴어스를 먼저 달아요. 왜냐면 AWG에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들을 인발브 하기 때문에. 믹스 트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프리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쪼개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소스를 하나 생각합시다. 그래서 소스에서 나오는 어떤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우리는 전기적인 양이겠죠. 예. 전기적인 물리량을 어떤 베리어블 X로 잡았는데 이것이 뭐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이 잘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면 메모리디스 익스텐드를 했었을 때 얘를 압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뭐 정의를 하고 자시고 하기 전에 먼저 뭘 해보는 게 좋겠어요? 예, 이그잼플을 들어봐야죠. 그렇죠? 어떤 이그잼플? 간단한 이그잼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플한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심플한, 그러니까 simplest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뭐예요? 여기서 가우시안 이러면 주먹으로 맞죠. 그렇죠? 예, 뭐겠어요? 현수씨 틀려도 돼요. 그렇죠? 현수씨 생각할 때 제일 간단한 랜덤 베리어블은 뭐예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네, 가장 간단한 걸 생각 못해서 심플리파이를 못하는. 네, 아영씨는? 네, 유니폼이죠. 네, 현수씨는 이제 올라와서 발정자 하나 끄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폼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뭐 유니폼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 도메인인 게 제일 간단하죠? 뭐 이때 뭐 마이너스 99에서 마이너스 98 이러면 이제 또 맞는 거죠. 그렇죠? 0에서 1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density function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얘를 우리가 뭐예요? 비트열로, 비트열이 반드시 아니어도 되죠. 10진수열로 describe를 하고 싶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0과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리얼 넘버를 줬을 때, 디지트 소수로 나타냈을 때, 몇 디지트가 필요해요? 디지트라는 게 뭐예요? 데시멀 비트라고 해야 되나? 사실 디지트라는 게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수 몇 개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무한개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3분의 1 딱 찍었어요. 여러분이 소수로 나타내면 0.3333에서 3이 무한개 필요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렇게 안 쓰고 1.3이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0에서 1 사이는 1을 안 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점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왼쪽은 분자, 오른쪽은 분모를 나타내면 숫자 두 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분의 1을 디지트 수가 무한개가 필요하다.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이 화를 내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 over root e 무리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얼마예요? 이거 이제 루트를 또 어떻게 나타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guess가 뭐냐면 아마도 몇 비트? entropy of x는 아마도 플러스 무한대일 것이다. 이런 guess가 가능하죠. 가능해요 안 해요? 엔트로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스 컴프레션을 할 때 필요한 비트 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면 이게 아마 무한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정의한 적은 없죠. 그렇죠? 아직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정의한 적은 없지만 뭔가 제대로 정의되면,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일 때와 컨시스턴트하게, 그래서 이제 익스텐드 할 때 이게 익스텐션인데 익스텐션 할 때 중요한 것은 컨시스턴시 또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고 하죠. 이게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란 말은 이게 표준 같은 거 할 때 많이 써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컨시스턴시. 네,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표준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CDMA 2000, 예. CDMA 2000 표준이 3세대 표준으로 나왔을 때 CDMA 1 또는 IS95라는 것과 호환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미 깔려 있으니까 퀄컴에서 표준을 제안할 때. 그래서 걔들은 이제 자기는 백워드 컴패터블 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WCDMA는 어떻게 됐어요? GSM과 있는데 GSM은 어때요? TDMA 방식이죠. TDMA랑 WCDMA가 백워드 컴패터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하냐면 라디오 트랜스미션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뜯어고치지만 코어 뭐였지? 까먹었다. 코어 네트워크? 예. 거기는 똑같은 걸 썼어요. GSM. 그래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참고로 LTE는 처음부터 다 설계를 새로 했어요. LTE는. 좀 단순화해서 예. 코어 네트워크를 다 뜯어고칠 수 있게.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어쨌든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Discrete Random Variable에서의 엔트로피랑 비슷한 뭔가를 정의하고 싶은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려면 얘가 무한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Continuous를 넣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이거 비트 열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상한 방법 1.3 한 다음에 왼쪽은 분자, 오른쪽은 분모 이런 게 아니라 비트 0, 1을 써서 나타내면 무한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어떻게 하냐면 퀀타이즈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X가 나올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어때요? 이제 유니폼 한 거 말고 일반적인 거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오죠. 이걸 잘게 쪼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정의해요. 그래서 X델타라는 것은 뭐냐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에요. 보세요. 본래 캐피탈 H라는 이 엔트로피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위해서 정의를 했어요? 디스크리트예요? 컨티뉴어스예요? 믹스트예요? 디스크리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씁시다. 그러니까 Given a continuous random variable We define, 좀 지울게요, 그러면. A discrete random variable x delta. 알겠어요? 그러니까 x delta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어떻게든 discretize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물론 이것도 offset을 달게 할 수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거는 이게 r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델타 간격으로 쪼개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니폼하게. 물론 여기서 이제 옵셋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오겠죠. 근데 뭐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제로를 중심으로 델타만큼씩 마이너스 델타만큼씩 자른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X를 우리가 딱 관찰하면 이 중에 하나의 빈에 탁 떨어질 거 아니에요? 슬롯 또는 빈에. 그럼 뭘로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일 왼쪽 거를 대표값으로 한다든가. 알겠어요? 요 인터벌의 가장 오른쪽 걸로 대표값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라이트 컨티뉴티를 좋아하니까 뭐 왼쪽은 포함하고 오른쪽은 포함 안 한다는 방법이 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X가 아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었는데 0에서 1에 이 델타 값이 0.1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 인터벌의 왼쪽 값으로 대표한다 그러면 이 X 델타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값이 0, 0.1, 0.2에서 0.9까지 나올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Discrete Random Variable.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델타라는 걸 이용해서 X를 X 델타로 Discretize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얘의 엔트로피는 이제 생각할 수 있죠.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시그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그마 한 다음에 I 번째 슬롯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I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이거를 제로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마이너스 세 번째, 2번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겠죠 이제. 그 다음에
값 곱하기 확률 또는 확률 곱하기 값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니까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evaluate한 CD,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요 사이에 떨어질 확률은 x가 여기서 evaluate한 CDF 값 빼기 여기서 evaluate한 CDF 값이죠. 그렇잖아요. 야,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ontinuous는 포인트 매스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 부등식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예, 이게 둘 다 없어도 되거나 한쪽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continuous 하니까 approximately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쓰면 fx delta i plus 1 빼기 좀 밑에다 씁시다. 엑스 델타 i 저 이게 확률이죠? 맞습니까? 이게 확률이고 확률 곱하기 이제 값이에요. 값은 어떻게 돼요? 로그 1 오버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요 녀석의 매스 펑션이 나와야죠. 요 녀석의 매스 펑션은 어떻게 돼요? 요 온타블에서 요거죠. 바로 얘랑 얘랑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네. 네, 요거예요. 엄밀하게는.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뭐, 사실은 이제, 델타를 점점 작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델타를 작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continuous죠. 그렇죠? continuous function인데 요 사이가 점점 가까워져요.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뭐랑 비슷해요, 이게? 사실 이 값이랑 이 값이 여기다가 뭘, 요 인터벌 차이가 델타죠. 델타로 나누면 뭐로 바뀌죠? 델타로 나누고 델타로 곱하면 요거는 뭐에 가까워져요? 점점 미분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엔지니어들이 쓰는 방법이죠. 엄밀하게 하기 전에 그렇죠? 얘를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뭘로? density function evaluated at 그 다음에 좀 애매한데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뭐 대세 지장 없죠. 델타 뭐 i라고 합시다. 델타로 곱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여기 델타로 나누고 델타로 곱했을 때 요게 미분에 해당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그 그 다음에 로바 fx 델타 i 델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펑션이 있는데 gx라고 합시다.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요.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이거 어떻게 했었죠? 보세요. 이게 나오면은 이게 틀림없이 적분과 관련이 된다는 건 감으로 아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그림 그리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visualize. 굉장히 간단한 녀석으로 이럴 때 무슨 AB에서 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됩니까? 요 면적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GX 노테이션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완전한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얘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고등학교 때는 예를 들면 델타가 0으로 갈 때 이걸 이제 델타 간격으로 잘라요. 또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거는 n 등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주위에 뭐 a 더하기 델타 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응? 델타 n? 아니죠. n분의 1에 i 시그마 빼먹었다. 그렇죠? 시그마
n은 뭐 1에서 n까지고, 그쵸? 맞습니까? 요거를 n등분 하니까. 그 다음에 g의 a 더하기 n-1 나누기 n. 이렇게 하면은 n등분 한 데서 탁탁탁탁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n분의 1인가요? 예. 그런데 이걸 델타로 쓰면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리미트, 델타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노테이션이 좀 막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g, 그 다음에 이거를 델타 n 이렇게 쓰고, 얘를 델타 이렇게 써도 되죠. 또는, 다 귀찮으면, 시그마, 그 다음에 i는, 여기서는 0에서 무한되겠죠. gi, 어떻게, 인덱싱을 어떻게 하냐예요. 델타 i.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어떤 값 곱하기 요 인터벌 하면은 요거를 적분으로 쓸 수 있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 델타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g는 뭐 두 개 곱이어도 되죠. 함수에. 그쵸?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게 좀 문제라서 요거는 두 개로 쪼개야 되겠어요. 그쵸? 이거는 로그 1 오버 fx 델타 i 더하기 로그 1 오버 델타 i로 쪼개면 이제는 첫 번째 텀은 잘 묶여서 적분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fx 델타 i 로그 1 오버 fx 델타 i 델타 그 다음에 남았죠. 더하기 시그마 i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fx 델타 i 델타 그 다음에 로그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두 개로 쪼갰으니까 얘를 expand 하면은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 이제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이 녀석은 뭐예요? 바로 이제 적분꼴이 되죠. 자 얘는 적분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되죠? fx의 x 로그 1 over fx의 x dx가 되겠어요. 더하기. 그렇죠? 잘 봐요. 여기 상관은 똑같죠? 여기 해당하는 게 요 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요를 gx로 바꾸고 얘를 dx로 바꾸면 되잖아요. 요걸 적분으로 바꾸고. 그래서 요걸 적분으로 바꾸고 fx 로그 1 over fx dx라고 썼어요. 고등학교 때 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텀이 남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 요거는 덴서티 값들이죠, 그쵸? 맞아요? 얘는 자기 쪼갠다고 뭐 이상한 데로 안 가죠, 일반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가죠. 그렇잖아요. 델타를 0으로 보내니까. 얘는 뭐 어떻게 돼요? 얘는 얘가 0으로 가면 이게 발산하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거를 마이너스로 뽑아내고 로그 델타라고 한 다음에 생각해보면 이거는 직선으로 가고 이거는 굉장히 빨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어내요. 뭐냐면 스칼라 퀀타이즈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는 잘 들어요. 보면서 영씨 봐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스칼라 퀀타이즈한 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는 요거는 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겠죠. 이 적분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뭔가 파이나이트한데 무한대도 하면 어떤지 생겨요. 또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해요. 아 무한대로 가겠구나 일반적으로. 그럼 뭐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압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압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 됩니까? 안 되죠.
arbitrarily smaller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 discrete 아니 요 discrete random variable 위한 엔트로피가 말하는 게 뭐예요? variable length 그다음에 block coding 했을 때의 비트 수 아니에요? 그거는 무한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uniform random variable에서 guess했던 대로. 그럼 뭐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할 수 있는 게 없겠네? 그렇잖아요. 뭐 통신도 안 되고 그냥 뭐 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네, discrete random,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quantized 된 버전의 엔트로피는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AWGN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describe 하기 위해서는 무한대가 필요해요. 그렇죠? 얘를 describe 하기 위해서도 무한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통신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얘를 봤을 때 얘에 대해서 몇 비트나 리졸브 할 수 있나, uncertainty를 얼마 줄일 수 있냐가 결국은 통신할 수 있는 양과 관련됐죠. 맞아요? 예를 들면 얘도 무한대 비트가 필요하고 얘가 무한대 비트가 필요해도 그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어떤 똑같은 접근값에서 finite한 비트만 빠져있다면 그만큼은 통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뜻 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데 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굉장히 무한대 더하기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얘 중에서 무한대 비트 중에서도 5비트가 리졸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통신할 때 생각했던 대로 하면 5비트만큼은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 엔트로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mutual information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mutual information을 생각했을 때 mutual information이 제로면 통신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떤 finite한 숫자가 나오면 뭐 무한되면 더 좋고 통신이 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 증명을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mutual information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X와 Y가 꼭 이런 가우시안 additive 채널이 아니라도 돼요. 두 개 그냥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인데 continuous예요, 둘 다. 그럴 때 얘의 scalar quantized 버전, 얘의 scalar quantized 버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scalar니까 vector quantized 못해요, 어차피 그렇죠? scalar quantized한데 그냥 uniform하게 한다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mutual information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보세요. 얘는 뭐예요? 각각 discrete random variable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mutual information을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entropy of x 빼기 entropy of x given y 또는 entropy of y 빼기 entropy of y given x 또는 entropy of x 더하기 entropy of y 빼기 joint 이렇게 있었죠. 세 번째 걸 써봅시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냐면, 얘만 아까 계산했을 때 어땠어요? 델타를 제로로 보냈더니 그냥 발산해 버렸죠. 얘도 똑같이 발산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런데 얘가 빼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막 무한대로 가려는데, 얘가 거꾸로 막 무한대로 가면서, 잘 밸런스를 맞춰주면 얘가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돼요. 보면.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앞에 썼던 걸 이용하면 이 녀석은 요 인테그랄 참고로 얘를 어떻게 정의하고 하냐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잘 봐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의할 건 뭐냐면 lower case h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요거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거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란 뜻이에요. 예. 그 다음, 요길 잘 봐요. 요게 mass 펑션이에요? density 펑션이에요? 예. density 펑션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앞에 capital H랑 정의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근데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습니까? 보세요. 값 곱하기 확률, 맞죠? 적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요렇게 쓰려고 해요. 그럼 이 노테이션에 따르면 유철 인포메이션의 요 첫 번째 텀은 어때요? 그럼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differential entropy라고 부르겠어요. 네. 왜 엔트로피라고 부르는지는 좀 있으면 확실해질 텐데 이 differential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discrete 요거 보세요. 요게 거의 equal 요거 더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와 이 텀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difference란 뜻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보세요. 이게 엔트로피가 아니잖아요. 요게 엔트로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엔트로피인데 이 값은 이것과 이것의 차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differential entropy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자, discretize한 것의 엔트로피는 differential entropy 더하기 요 텀이죠. 잘 보세요. 요거 쓰면 되죠, 그냥. 더하기 sigma i fx delta i delta log 1 over delta.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을 볼까요? 얘도 똑같이 하면 되죠. discretize한 버전의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differential entropy 더하기 또, 그 아까 이상한 텀 발산하는 텀이죠. 똑같이 sigma j fy delta j delta log 1 over delta.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더블 서메이션이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x축도 퀀타이즈 해야 되고 y축도 퀀타이즈 하는데 참고로 똑같은 간격으로 델타로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expectation log 1 over joint density. 알겠어요? 그 다음에 빼기죠. 지금 여기 자 이게 막 헷갈리고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컨닝을 좀 하고. 네, 컨닝을 하려고 했더니 노트에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자, 데리베이션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나, 그러면. 조인트니까. 그렇죠. 이게 네 개로 나오죠. 그렇죠. 이쪽 빼기로 나오고. 로그. 네,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죠. 우리가 어떤 작은 구간을 생각합시다. x, y에. 그럼 요 안에 떨어질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조인트 CDF를 가지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조인트 CDF 가지고 요걸 계산할 때.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더하고, 이렇게 했죠. 기억납니까? 예. 네. 그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겠어요. 델타 i 플러스 1, 델타 i 플러스 1 빼기 여기 하필이면 똑같은 인덱스라고 j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fxy 델타 i 델타 j 플러스 1 빼기 fxy 델타 j 델타 fxy 델타 i 플러스 1, 델타 j 플러스 1, 빼기, 그 다음에, x만 조금 줄이는 게 나와야죠, 그쵸? y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x는 줄이고, y는 두고, 그 다음에, x는 두고,
y는 줄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줄인 거를 더해줘야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델타들이 점점점 줄어들면 요 값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 면적 곱하기 높이겠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델타 스퀘어로 가겠죠. 맞습니까? 예, 델타 스퀘어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도를 합시다. 그러면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x, y, 델타 i, 델타 j, 그 다음에 델타 제곱. 자, 이제 이걸 둘로 쪼개야죠. 그래서 sigma i, sigma j, density, 그 다음에 log, 그 다음에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스퀘어 더하기 시그마 i 시그마 j 또 덴서티 델타 i 델타 j 그 다음에 로그 1 오버 델타 스퀘어의 델타 스퀘어 이렇게 되죠. 똑같아요. 아까 한 거랑. 그렇죠? 여기서 approximation 여기서도 approximation 아 여기 이미 approximation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뭐예요? 더블 인티그레이션일 때 요게 dx dy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인티그랄 더블 인티그랄이고 그렇죠? fxy의 xy log 1 over fxy dx dy 이렇게 되고 거기에 요 텀이 있는 거죠. sigma i sigma j fxy delta i delta j log 1 over delta square delta square 네. 그래서 앞에 거를 쓰면은 log fxy, 아, fxy가 아니죠. 여기는 델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independent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product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sigma의 fx 뽑아내고, 여기가 delta square 중에서 하나를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로그 1 오버 델타에 1 오버 델타 이렇게 되나? 네, 지금 뭔가 헷갈리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스텝이 엉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걸 해보면 이게 놀랍게도 이렇게 가요. 네, 제가 지금 뭔가 스텝이 엉겼는데 여러분이 채워 넣어 보세요. 도트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요. 요 세 번째 걸로 안 하고 아마 엔트로피 오브 x 델타 빼기 컨디셔널 엔트로피 오브 x 델타 기본 y 델타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더 이거 보이기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피지컬 미닝이 뭐라고요? 아까 가우시안 채널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게 뜻이 비록 엔트로피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엔트로피는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얘가 채널이 있을 때를 들면 input output의 mutual information 자체는 델타로 파이나게 잘랐을 때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이 되고 그것 자체는 뭐예요? 델타를 무한대로 보내도 발사나 정으로 안 가고 어떤 값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뜻해요? 우리가 충분히 많이 잘라 놓으면 그 다음에 discrete memories 채널에서의 코딩 기법을 적용하면 물론 복잡하겠지만 어때요? continuous in, continuous out 채널로 통신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한 양이 몇 비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mutual information을 새로 정의했잖아요. 요거를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mutual information으로 정의를 하겠어요. 요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주의하세요. 여기 델타가 붙었어요. 요거는 뭐예요? abuse of notation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mutual information 할 때는 뭐예요? 이거 둘 다 joint discrete random variables였죠. 이제는 continuous일 때도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정의가 어떻게 돼요? differential entropy와 differential, 그러니까 joint differential entropy를 쓰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정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chain rule을 써서 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density of x 곱하기 density of y given x 또는 density of y 곱하기 density of y given x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differential entropy of x 더하기 something으로 쓸 수 있는데 그 something이 뭐예요? 아, 백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캐피탈 H를 그냥 H로 바꿨고 컨디셔널 매스 펑션을 컨디셔널 덴스티 펑션으로 바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노트에서는 이걸 먼저 정의를 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얻었어요.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주의할 건 뭐예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quantize 한 것의 엔트로피는 일반적으로 무한대다. 알겠어요? 다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을 때, 어떻다고요? 그 둘 사이에 mutual information은 반드시 0이거나 무한대거나 아니고, finite 한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알겠죠? 네. 참고로, conditional entropy도 discretize 한 것에, 그것도 무한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 기본하면 다른 쪽이 뭐예요? 무한대로 또 갈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요거는 또 파이나이트 할 수 있죠. 디퍼렌셜 컨디션 엔트로피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어떤 걸 정했냐면 이런 걸 정했어요. 다 됐습니까? 네. differential entropy, differential entropy, joint differential entropy 또는 differential joint entropy, conditional entropy 또는 conditional differential entropy 그 다음에 mutual information. 그러면 당연히 하나, 두 개만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x1, x2, x3에서 xn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하면 되죠. 우리가 PMF를 쓴 자리에 PDF를 쓰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노트만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디 있나요? 예. 그리고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expectation notation을 써서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잠깐만요. 아까 제가 뭐 잘못 썼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잘못 썼네요. 그렇죠? 네. 큰일이에요.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꼬로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네. 마이너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아까는 분자분을 바꿔놨죠? 얘네는. 그쵸? 예, 네, 맞아요. 헷갈리고 있어요, 아마.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고,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할 수 있어요. 뭐, 다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조인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X 와이가 있는데, 얘의 디퍼렌셜, 그러니까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죠. 디퍼렌셜이라고 굳이 안 하겠어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넌 네거티브다. 이거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퀀타이즈를 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리타이즈가 되죠. 디스크리타이즈 하고 나면 두 개의 조인트리 디스트리뷰트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넌 네거티브죠. 그거를 점점 쪼갠다고 해서 갑자기 음수가 되지 않잖아요. 어디 수렴한 데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KL 디스턴스도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도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는데 뭘 이용해서? 두 개의 덴서티 펑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앞서 오는 게 뭐예요? 앞서 오는 게 주예요. 그렇죠? 얘로부터예요. 그래서 뭐 인티그랄을 쓰면 fx, 덴서티 펑션이죠. 로그 fx, gx, dx 이렇게 쓸 수도 있고 expectation, notation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expectation of 예를 들어서 얘가 x고 얘가 y라고 합시다. 잠깐만요. 써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fx fy 이렇게 씁시다. 왜냐하면 density 펑션을 쓸 때 우리가 lower case f를 쓰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expectation을 한번 나타내 볼래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 log 어떻게 되죠? 자, 앞에 거 위주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expectation이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expectation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요게 KL 디스턴스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넌 네거티브라는 거를. 뭐 지난번에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죠? 예, 펀더멘탈 이니퀄리티 써가지고 증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 넌 네거티브라는 거는 뭐 어디서 나와요? 이제는 KL 디스턴스가 두 개의 랜덤 베리블이 컨티뉴어스일 때도 넌 네거티브라는 데서 이제는 확실히 증명이 되죠. 그렇죠? 왜 그래요? 똑같은 이유로 mutual information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L distance를 쓰면 joint와 marginal들의 곱 사이의 distance인데 이건 non negative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하면 뭘 말할 수 있어요? conditioning reduces 뭐라고요? 전에는 entropy였죠. 이제는 conditioning reduces differential entropy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joint differential entropy인데 우리가 이걸 e log 이렇게 쓰면은 1 over 한 다음에 joint density가 들어가죠. joint density를 chain rule 써서 전개하는 거니까 entropy일 때랑 다를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conditional entropy를 upper bounding을 할 수 있죠. 이걸 없앰으로써. 이걸 없애면 이제 upper bounding이 되잖아요. 그게 이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무슨 upper bound? independence upper bound. 그쵸? 왜냐면, independent 할 때, 이 xi들이 independent 하면 얘가 되는데, 그때는 equal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correlated 돼 있으니까 더 작아서, independence upper bound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죠? 다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엔트로피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의 엔트로피는
넌 네거티브였죠. 맞아요? 왜냐하면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랑 관련이 됐잖아요. 그러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의 디퍼렌셜 엔트로피는 얼마일 것 같아요? 주의할 건 뭐예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디스크리타이즈한 것의 엔트로피를 물어보면 넌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죠, 언제나. 그런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물어본 건 뭐예요? 디퍼렌셜 엔트로피 값이 얼마겠느냐고 했어요. 그건 사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간단한 예가 뭐냐면 이 앞에 있어요. 간단한 예가 우리 아까 간단한 유니폼 생각했잖아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인데 0에서 A까지 그다음에 높이는 1 over A인 거 이거는 이제 적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디퍼렌셜 엔트로피를 구해요. 마이너스 인티그랄 확률, 확률이 1 over, 확률 덴서티가 1 over A죠. 덴서티 곱하기 로그 덴서티죠. 여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럼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여기서 요거 상수잖아요, 다.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고, 로그, 마이너스 하면 로그 A잖아요. 근데 A가 어때요? A가 만약 여기서 1보다 작다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0수죠. A가 1보다 크면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퍼렌셜 엔트로피는 넌 네거티브라는 걸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예에서 바로 알 수 있죠. 다시 얘기해요. 엔트로피 오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항상 넌 네거티브인데 디퍼렌셜 엔트로피 오브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이게 적분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네. 항상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일 때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요. 그럼 덴서티 펑션이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맞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참고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인데 리얼 넘버였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0, 1, 2 이렇게 나오는데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여러분이 상수를 더해요. 이제 덧셈이 되죠? 그래서 쉬프트가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엔트로피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중요한 거는 매스만이 중요하죠. 컨티뉴어스일 때도 어때요? 덴서티 펑션이 쉐입이 안 바뀌고 이렇게 이동하면 같아야 되겠죠. 정말 같은지 볼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를 y라고 놔야죠. 그러면 x에다가 상수로 c를 더했어요. 그러면 덴서티 펑션만 오른쪽으로 c만큼 쉬프트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적분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티그랄 fy log 1 over fy dy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뭐예요? 덴서티 요거가 어때요? 각각 where density of y는 density of x를 c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잖아요? 또 치환하고 나면 어때요? 또 똑같아지죠? 네, 그래서 얘는 같아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떤 a 곱하기 x 무슨 뜻이냐면 a가 1이면 어때요? a가 1이면 자기 자신이겠죠? 근데 a가 크면 어때요? a가 크면 density가 spread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분포했는데 a가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분포할 거 아니에요? 분포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A가 1보다 크면 점점 더 달라지나요? 참고로 그럼 디스크리트일 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디스크리트일 때 X가 0, 1, 2였어요. A가 2예요. 그러면 0, 2, 4가 되죠. 뭐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그때는 매스만이 중요하잖아요. 이때도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유니폼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유니폼일 때. 이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유니폼일 때 A 값에 따라서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됐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example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가 없을까요? 전혀? 그냥 관계가 없지 않겠죠. 왜냐하면 적분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것도 y라는 걸 도입을 해요. y는 x를 a 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자 봅시다. 어떤 덴서티가 있는데 a 배해요. 그러면 덴서티 펑션을 이렇게 스트레이트 창에서 높이는 a만큼 낮아지죠. 그래서 density of y는 density of x를 어쨌든 a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y 값이 예를 들어서 a일 때가 1이죠. 전에 그러니까 a분의 y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이면 a가 나오잖아요. y일 때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shape이 x일 때 그렇잖아요. a면 1에 해당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걸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뭐 당연히 a분의 y를 우리가 x로 치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a분의 y dy는 dx로 바뀌겠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fxx고 얘는 fxx인데 요게 낫네요. 그렇죠? 요게 쟤는 어떻게 돼요? 상수로 뽑아져 나오나요? 제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지는데 갑자기 네. 이거 계산해보면 제가 아마 맞을 거예요. 하면은 아 근데 주의할 게 있죠. A가 음수일 수도 있죠. 절대값을 붙여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density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야 돼요. 이거는. 네. 그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해보면 생략해서 이렇게 돼요. 네. A는 0이 아니고 양수, 음수 다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X의 디퍼렌셜 엔트로피 더하기 로그 절대값 A가 되는 거예요.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참고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 어때요? 이게 스프레드가 더 커지죠. 그러면 더 언서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작으면 어때요? 딱 여기 확실하죠. 근데 쭉 늘어나면 언서튼 할 거 아니에요? 커져요 정말? 되죠? 네. 그건 말이 된다고요. 이게 이거를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자 어떤 랜덤 벡터의 디퍼렌셜 엔트로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랜덤 벡터에다가 스퀘어 인버터블 매트리스를 곱하는 걸 생각합시다. 할 수 있죠. 그럼 새로운 랜덤 벡터 y가 나오잖아요. 참고로 이거는 뭐예요? 이거 조인트 엔트로피죠? 조인트 디퍼렌셜 엔트로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무엇이 제너럴 케이스예요? 얘의 제너럴한 케이스고 얘는 얘의 스페셜 케이스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거 더하기 뭔가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로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절대값에 디터미넌트 오브 A 이렇게 돼요. 네. 해보세요. 이거는 자코비안 매트리스죠. 우리 뭐예요? 인버터블 트랜스폼을 하면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캐피탈 Y는 캐피탈 A 타임스 랜덤 베리어블 X 그러면 어때요? 적분 바꾸는 거 있죠? 예, 그거 하면 나오는 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스페셜 케이스로 하면 뭐예요? 이게 원 디멘션이고 이게 아까 A에 해당하죠? 그러면 기억도 잘 되죠? 예. 상상 이렇게 스페셜라이즈, 제너럴라이즈 이걸 생각하세요. 예.
자, 그리고 노트 계속 봅시다. 다 돼가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 부분은 뭐랑 관련되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채널의, 어떤 continuous memory 채널의 capacity를 구하고 싶다고요? 조금 있다가. discrete time,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이죠. 그 가우시안일 때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있을 때,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디퍼렌셜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냐랑 관련된 거예요, 이게. 참고로 여기 나오는 게,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뭐, 미는 상관없고, 왜냐면, 아까, 어땠어요? 쉬프트 하는 거는 디퍼렌셜 엔트로피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미는 상관없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C일 때, 그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디퍼렌셜 엔트로피가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이건 모양이 약간 비슷해요. 아까 뭐랑 비슷하죠? discrete time AWGN 채널의 capacity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암기하려 했죠? 2분의 1, 1/2 log 1 플러스 SNL이라고 했죠. 1/2 log까지는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이걸 써서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1/2 log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죠? 이거는 가우시안 덴서티 할때 뭐예요? 1 over square root 2 pi 예, n승. 그러니까 그 스퀘어루트 안에 디터미넌트 c가 들어갔잖아요. e는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뭐 여기 베이스가 내추럴 녹으면 없어지고 뭐 이럴 거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가우시안 덴서티랑 비슷하고 디스크리트 타임 AWGN 채널의 커패서티랑도 비슷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한, 3페이지 못했네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